네, 여러분. 지금 저희 쪽으로 뭐가 도착하셨는지 아세요? 어? 공기. 뭐지? 크리스마스 선물. 아시는 거? 어, 선물 주시는 거예요? 어, 정말. 어, 뭐 선물이라면 선물이죠. 여러분들에게 어, 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우리 만능 엔터테이너를 꿈꾸고 있는 20대 중국 여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S대학교 교환 학생으로 어학원을 수료하고 아주 정말 똑똑하게 자기 길을 가고 있는 분의 셀프 카메라야. 까메라. 정말이 맞아요. 짜자잔, 뭘까요? 선물! 여기서도 이렇게. 뭘까요? 자, 좀 보여드릴게요. 어머! 어머. 자, 이건 태연 씨고, 다 옆에 왼쪽은 다 중국 그 여성 제가 소개해드린데 태연 씨?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셀프 카메라의 주인공이에요. 게다가 또 제시랑 닮은 것도 하나 있어요. 어느 거야? 글래머네, 글래머. 되게 가슴 좋아해. 아, 가슴 볼륨 얘기. 이게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글래머? 이제 가슴 라이언이라고 할래. 가슴 너무 좋아해. 하여튼. 자, 이. 브라이언. 브라이언. 아! 자, 그럼 이 셀프 카메라 이 사진승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VCR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중국에 온 소리예요. 지금은 그거 강남이에요. 제가 오늘은 그거 가슴 고민 때문에 여기 왔어요.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따라가실래요? 따라오세요. 상담하러 오셨죠? 가슴 수술은 이제 겨드랑이나 밑선으로 많이 절개하는데 혹시 본인이 더 선호하는 절개선이 있나요? 걱정되는 게 이 세 가지 그 절개를 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어느 부위에 따라서 보통 한 4cm 정도, 4.5cm 정도 남고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틀리지만 어디가 더 나쁘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보형물은 이제 원형과 물방울 모양의 보형물을 사용하는 건데 보통 요즘에는 뭐 물방울 모양의 보형물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겨드랑이나 밑선 통해서 물방울 보형물이나 원형 마사지하지 않은 텍스처 타입 보형물을 이용해가지고요 수술을 하게 되고 회복 기간은 뭐 한 짧게는 3-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아무래도 내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보형물을 제거를 해야 된다라거나 그런 이제 상황이 올까요? 나이 들어서? 보형물을 제거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냥 심리적 변신 때문에 제거하시는 분이 있어도 뭐 나이가 들어서 불안정해서 뭐 그런 건 없어요. 특별한 나쁜 경우가 없으면 안 빼도 부작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다. 오늘 썸남 받았어. 기분 좋았어요. 나머 얘기는 나중에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와, 진짜 귀엽다. 주인공이. 너무 귀엽죠. 근데 스튜디오 오셨네요, 그렇게. 네, 네. 제가 이렇게 직접 또 아까 그 셀카의 주인공을 제가 스튜디오로 여러분들 궁금해 할 것 같아서 모셔왔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능 여자. 그 중국 사람이 설리예요. 아, 설리 씨. 아, 예, 설리 씨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리 씨의 통역을 도와드리고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릴 원진 성형외과 상담실장입니다. 아, 성형외과 상담실장님들은 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그쵸?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설리 씨는 왜 가슴 성형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다. 네. 그 여름에 항상 옷을 입었을 때 좀 보면 그랬어. 그래서 가슴 성형을 하고 싶어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완전히 잘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하는 거. 아니 한국말 조금 어려우면 중국말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일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就是之前有听说那个 다른 원장님들이 한명 수술을 할 때, 이제
원장님이 2명 수술을 한다는 걸로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대요. 한 명 할 때 2명 한다고요? 아, 속도가 빠르다고 빠르다. 그런 뜻 아닌가요? 숙련도가 높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원장님이 뭐 경력도 많으시고 수술하는 데서 좀 약간 이제 빨리 하시니까 그런 걸로 이제 중국에 좀 많이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수술을 빨리 한다는 게 좋은 건가요? 빨리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빨리 하는 만큼 수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빨리 해서 좋은 점은 일단은 회복 기간이라든가 붓기가 빨리 빠지니까 맞아. 아무래도 좀 그런 장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리 씨의 미래의 바디라인 몸매를 뽐내보기로 했습니다. 네. 짠! 오, 진짜? 대박이죠? 웬일이야? 아, 저는 쳐다 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뭐 아까부터 계속 보셨잖아요. 아, 왜 그러세요? 와, 진짜. 와, 진짜. 왜 이러세요, 지금? 쳐다보거든요. 아니, 옆 행실 왜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맞아지니까 얼굴도 달라 보이잖아요? 아니, 갑자기. 아, 원래도 작긴 했는데 확 비교가 되네요. 아,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제는 설리 씨가 이제는 그걸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전하고 후. 근데 전 후 생각 안 하고 저는 옆에 주위 여자분들 다 있으니까 저 다 쳐다보게 돼요. 어떡하지, 이거? 일단 설리 씨는 너무 많이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원해서 이제 뭐 브라 사이즈로 치면 풀 비 정도 느낌으로 풀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는 커요? 조금 더 좀 크게 해봤어요. C까지는 아니고요. C는 C 정도 아닌데. 지금 사이즈는 C 정도 되고 요즘에 좀 워낙에 좀 크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건 풀 비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 수술하면 더 자연스러워질 거 아니에요. 되게 그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就是感觉挺期待的，但是虽然有点害怕，但是还是希望能赶紧做手术。 콤플렉스를 잘 탈출을 하고 더 당당한 모습으로 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한 번씩 겁내지 마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